집콕과 관련한 클래식 이야기. 달고나 커피 만들기. 이것도 처음 본죠? 아, 또 이런 단커피를 마셨을까요? 집에서 우리가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벌써 이제 몇 달째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쳤. 오늘은 제가 이 집콕과 관련한 클래식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곡가였으면은 요즘에 제대로 집콕 생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달고나 커피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컵과 커피를 이렇게, 이 왜 커피를 제가 만드는지 바흐와 연관해서 마지막에 아마 그 비밀을 풀 수 있으실 겁니다. 바흐는 이제 1685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작곡가인데 그 당시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독일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독일 작곡가고요. 헨델은 똑같이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엄청 돌아다닌 작곡가예요. 제가 헨델 이야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그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거 도대체? 뭐 이세를 낳았냐? 그것도 아닌데. 아니, 너무 이상해요. 제가 굉장히 그게 좀 안 좋아하는 얘기긴 한데 두 명을 비교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헨델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어떤 음악가로서의 성공을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바로 함부르크로 옮겼다가 결국에는 영국에서 엄청난 영예와 왕실의 봉급을 이제 받는 음악가가 됩니다. 공교롭게도 정말 독일 콕을 한 독콕한 바흐가 당대에 또 동갑 작곡가였단 말이에요. 바흐는 왜 그렇게 집콕을 했을까? 바흐는 굉장히 생활고에 늘 시달렸고 아이가 20명이었어요. 결혼을 두 번 했는데 아들만 뭐 12명이고 오르가니스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했는데 네 곳에서 오르간을 연주했다 그러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 별로 없으면 되게 막 한탄 하는 막 그런 메모를 남겨놓고 뭐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그의 그 독곡 생활이 과연 행복해서 거기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느냐 했을 때 아니라는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공립 교회와 음악학교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뭐 디렉터 같은 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쉽고 돈 별로 안 들어가는 그냥 음악하지 왜 그렇게 막 맨날 어렵고 뭐 실험적이기도 하고 이런 음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저런 거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주냐 막 이러고 그 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교장이 왔는데 한참 어린 막 20대 교장이 와가지고 바흐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음악 담당하는 디렉터를 채용하고 근데 이거 되는 거 맞아요? 거품도 사라졌어. 그나마 있었던 네, 막 그런 수모를 당했던 왠지 잘하고 싶네요 이거. 뒤로 가면서는 그 봉직하던 교회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젊은 음악가들 사이에서 아 바흐의 스타일이 이제 너무 옛날 거야 우리가 새로운 거 해보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바흐가 거의 삐져가지고 이제 아 내가 교회 음악 안 써 이렇게 하고 세속적인 음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커피 칸타타라는 곡인데요. 칸타타라는 거는 오페라인데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그 스토리를 보여주고 노래하는 오페라가 아니고 간략하게 노래만으로 보여주는 뭐 액팅도 별로 없고 합창이 뒤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오페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렇게 세속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칸타타 그리고 종교적인 성서의 내용일 때는 오라토리오. 아, 굉장히 이거 좋은 지식 지식적인데? 그래서 이제 커피 칸타타라는 내용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냥 한 아버지가 딸에게 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8세기에 독일에서 커피가 엄청 유행을 했다 그래요. 커피하우스리랑.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신다. 그만 마셔. 막 몸에 해로워. 뭐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제발 마시게 해달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바흐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고 와인도 좋아했고 그런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작곡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달고나 커피 그리고 집콕 생활과 가장 어울린 작곡가 바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바흐의 음악을 보면 독일에서만 한 평생을 보낸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이 굉장히 다른 나라의 양식들이 마치 그 나라 작곡가인 것처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춤곡 같은 것들을 너무나 정말 프랑스풍으로 딱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흐를 두고 정신적으로 여행을 했던 작곡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몸은 비록 계속해서 독일에 있었지만 언제나 다른 나라 연주자들이 독일에 와서 연주를 하면 막 엄청 걸어가가지고 그거를 보고 오고, 그리고 악보가 있으면 다른 나라의 양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엄청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연구 속도가 엄청 빨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혀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바흐의 그런 정신적인 여행이라는 컨셉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위로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집콕했던 바흐로 클레망상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얘기는 어떨까? 지금 우리랑 가장 비슷한 작곡가는 누굴까라는 제안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이나 알고 싶은 작곡가 이야기도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뭐 처음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거품이 아까 많이 났었는데. 아니, 못하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요와 구독. 꾹꾹.